등짝? 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네, 오늘은 또 역해예요. 자, 페이트 엑스트라에 나오는 세이버 엑스트라 7분의 1 피규어고요. 굿스마일 컴퍼니 제품입니다. 네, 이 피규어 사실 제가 산지 이 치과 개업하기도 전에 샀을 거예요. 와이프와 일본에 놀러 갔다가 하라주쿠 키디랜드에서 이 피규어가 중고 판매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거 보고 우와 이거 멋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또 그거를 기억하고 귀국해서 만다라케에서 뒤져가지고 이 피규어를 샀습니다. 물론 와이프한테 샀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 했어요. 근데 와 찾아보니까 2020년에 이거 재판을 한번 했네요. 뭐하러 샀을까? 지금까지 열어보지도 않을 건데 2020년 재판되는 거 새 걸로 사지 하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피규어입니다. 어쨌든 딱 봐서 이뻐서 산 거고요. 페이트 엑스트라 자체를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캐릭터가 어떤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봐서 딱 이쁘니까 산 거라서 어쨌든 오늘 리뷰를 하면서 한번 저도 처음으로 이 피규어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산 게 개업 전이니까 최소 6년은 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박스 상태가 괜찮네요. 이거 개업 전에 사놓고 집 책상 아래 숨겨두고 걸리지 않을지 노심초사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구성은 본체, 칼, 베이스로 심플합니다. 전체적으로 홀을 그리고 있는 측면의 실루엣, 역동적인 액션 포즈는 아니지만 단조롭지 않은 포즈입니다. 페이트 엑스트라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페이트 스테이 나잇, 새 파란 세이버와 비교하면 옷도 빨갛고 갑옷도 다리에만 있고 좀 더 크고 노출도도 발전한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헤어스타일은 파란 세이버와 거의 비슷해 보이는군요. 베이스에는 이펙트와 패턴 인쇄가 되어 있어요. 다리에 갑주, 도색, 금색으로 좋습니다. 이 속치마는 반투명한 재질이고요. 아주 약간 비침이 있습니다. 원작은 좀 더 시스루던데 좀 아쉽? 끝단의 무늬는 파란 세이버의 속치마와 비슷하네요. 흉부와 복부에는 단추 표현이 있는데 뭐 정교하지는 않고요. 뒤쪽의 노출도가 좀 안에 보이는 저거 수영복같이 생긴 레오타드라고 하고요. 엉골이 보이네. 치마 안쪽이 보이지만 팬티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다 하고요. 어깨 견장은 나름 흩날리는 표현을 해줬고 등판도 시원합니다. 들고 있는 칼은 빨간 부분이 플라스틱 사출 그대로의 느낌인 게 좀 아쉽습니다. 소매 끝에 디테일은 치마와 비슷한 형태고요. 칼에는 약간의 펄 도색을 해줬군요. 파란 세이버보다 좀 더 큽니다. 파란 세이버와는 다르다. 파란 세이버와는 손의 포즈 이쁩니다. 손톱에 유광 매니큐어 표현을 해놨어요. 위에서 보면 원심력을 느낄 수 있는 옷자락의 표현이에요.
헤어스타일의 표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빨간 리본을 묶어놨네요. 얼굴도 똘망똘망 이쁘고요. 옆모습이 더 이쁜 것 같아. 똘망똘망 이쁘고 의외로 야했던 세이버 엑스트라였습니다. 오늘은 굿스마일 컴퍼니의 페이트 엑스트라에 나오는 세이버 엑스트라 1/7 피규어 리뷰였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산 지가 한 5년은 넘었기 때문에 이 피규어가 나온 지는 그거보다 더 오래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봐도 요새 나오는 피규어들에 비해서 크게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좀 그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 저는 이 옷에 펄럭이는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이 펄럭이는 이 형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동세, 이 동세도 나름 쫙 이렇게 좀 꺾여 있는 이 자세도 약간의 역동성을 느낄 수도 있는 좀 그런 괜찮은 조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가 조금 스크래치에 굉장히 약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약간 오목한 형태의 원반 형태다 보니까 힘을 잘못 주면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칼의 붉은 부분은 사출 플라스틱 상태 그대로이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좀 반투명한 느낌이 나면서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이 원작에서는 찾아보니까 허연 부분이 사실 거의 이제 시스루더라고요. 근데 이 재질의 한계상 이거는 그렇게까지 안에가 잘 비쳐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의 라팔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